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뭔가 좀 이상했는데 해결을 못 하겠어가지고 사용상의 섭섭하면서. 문제는 없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월등히 전원이 깜빡거리는 게왜 깜빡거리는지 잘 모르겠고요. 팬이 안 돌아요. 네, 그건 안 돌아요. 팬이 앞에도 안 돌아요. 네, 다안 돌아요. 안 돌아요. 그리고 팬이 지금 조립이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이게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왔어요. 아, 이렇게 그래요? 와야 돼요. 이게 근데 팬이 왜안 돌아요? 팬이 돌아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펜 선이 있어가지고 여기 끊는 걸로 해가지고 연결을 썼는데.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지금 스탠드오프도 다안 박혀가지고 나사가 여기 다안 박혔죠. 여기도 안 박혔고. 여기만 박았는데 지금 이게 나사가 잘못된 나사죠. 그래요? 하드 100에다 다는 걸 지금 달아놨어요. 하지만 사용상의 문제는 없었겠죠. 사용은 가능하죠. 일단 컴퓨터 네. 켜졌으니까. 근데 이제 뭐안 켜질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또 C타입은 왜 톤이 빠졌어요? 봐봐, 빠졌죠, 이거? 여기. 빠졌잖아. 빠졌네. 빠져도 상관없어요. 여기 앞에 전면 포트만 작동을 안할 뿐인데, 네. 일단 이것도 빠졌고. 시타입 안 써가지고 아하. 이게 이제 조립이 잘못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까지는 알 수는 없고, 아까 그 사진에서 보여준 거는 그래픽카드 고장? 채굴한 거 싸게 하나 그렇죠. 해왔거든요. 먼지가 좀 쌓였어요, 네. 보니까. 여기도 좀 잘못됐고, 얘는 이렇게 덮어버렸네. 다행히 이게 안에 들어간 건 아니라서 쇼트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립 자체가 조금 그래서 좀 판단하기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조립을 다시 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부품은 다 본인이 개별적으로 사신 거예요? 네, 집에서 틀었으면 해결해봤을 건데 안 켜져가지고 들고 온 거거든요. 아예 안 켜져가지고. 전원을 안 꽂았어요. 왜? 그래서 팬이 안 도는 것 같고요. 팬 돌고, 팬은 돌아요, 이제. 이제 깜빡거리는 것도 없어졌어요. 일단 제가 볼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뭐, 돼버리잖아요? 대박이면 돼버리죠? 그래픽카드 뭐 장착이 잘못된 것 같지도 않고, 저축불량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도 재조립을 하고 싶긴 한데, 제가 비용 때문에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기 좀 애매해서. 왜냐면 또이 상태로도 잘쓸수 있긴 하잖아요? 쓸수 있을 수도 있어서, 안 쓰던 거였고, 그냥 조립하다가 포기했으면, 아, 그럼 제조를 합시다. 이렇게 하겠는데, 한두달 썼다고 하니까, 두달 동안 계속 이 불은, 전원 불은 깜빡거렸어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맨 그래요? 처음엔 괜찮았었는데. 그럼 처음부터 이 팬은 안 돌리고 쓴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 있어야지 온도, 뭐냐, 열이 안 빠져나가지. 돌아가길래 그냥 열어서 썼었어. 아, 열어서? 아, 그래서 살았네. 다행이다. 이게 안 돌길 다행인 게 바람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잖아요. 얘는 지금 이렇게 돌아요. 원래 이렇게 달 거면 이걸 거꾸로 달아야 돼요. 근데 얘 이쪽이 정방향이에요. 얘도 이쪽이 정방향 같아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가요. 그럼 이렇게 가는 거야. 둘이 싸우는 거죠, 이렇게. 다행히 안 돌아왔어요. 이게 안 돌아왔기 때문에 좀더 그래도 괜찮지 않아. CPU가 뭐예요? 12400이요. 12400인데 쿨러 전부 쓰셨네. 이게 뜨거운 나사가 들어가는 케이스인가 보구나. 이게 뜨거운 나사인데. 아, 뭐야. 아, 아니구나. 이게 얇은 나사 들어가는 거구나. 지금 박혔어요. 박혀서, 이게, 뭐, 이게 같이 도는 거예요, 지금. 스탠드오프가. 여기잖아요. 네. 이거거든요. 같이 돌죠. 이거 메인보드랑 같이 빠져야 돼. 억지로 박으셨어, 지금. 그죠? 이것도 다 같이 도네. 그래요. 이거는 하는 게, 제가 볼 때도 하는 게더 오래 쓸수 있지 않나. 일단 여기서는 계속 잘 켜져요.
사용 중에 그런 게뜬 거야. 켜자마자 그런 아까 깨지는 게 나온 거야. 사용하다가 얘가 갑자기 꺼지고. 사용 중에 그러면 열 받아서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그래픽 카드 채굴용이다 보니까 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가 쓰다 보면은 열이 받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테스트로 한다고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또 장시간 사용해야지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는 테스트로 안 나오거든요. 아유, 게임 전용이에요. 네. 근데 이게 안 돼, 게임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원래는 조립 과정까지 다 찍었었는데, 제가 설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녹음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랭 쿨러가 반대로 거꾸로 뒤집혀져서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쿨러 같은 경우는 비대칭으로 돼 있어서 반대로 달았을 경우에 그래픽 카드랑 딱 닿아버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시 돌려서 정상 방향으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공간이 생겼습니다. 쿨러 방향도 당연히 맞췄고요. 스탠드 어프도 다 정상적으로 박았고요. 전원 케이블들이 꽉 꽂아져 있지 않고 헐렁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헐렁하게 꽂아져 있는 문제 때문에 전원이 안 켜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M.2 방열판 써멀패드에 붙어져 있던 보호 비닐도 제거했고요. CPU 장착은 잘 되어 있었고요. 전면은 이렇게 됐고, 후면 선정리 보여드리겠습니다. 후면 선정리를 이렇게 했어요. 기본 구성에서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이 허브랑 지지대가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브 같은 경우 이쪽으로 변경을 했고요. 이쪽 라인은 안 써도 될것 같아서 지지대는 왼쪽으로 옮겼습니다. 얘는 따로 옮길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딱히 뭐 RGB도 없고 해서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케이스는 3RC스의 L700 Quiet라는 모델입니다. 조립을 다 하고 테스트도 몇 시간 동안 진행해봤지만 특별한 문제는 나지 않았어요.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다 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매장에서 그렇게 테스트 오래 하지 않습니다. 매장에서 테스트를 오래 한다고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매장에서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아요. 며칠씩 하진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저는 고객님한테 직접 실사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사용을 해야지 나오는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고객님께 한번 사용을 해보시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립 불량으로 인해서 생겼던 문제라면 참 다행이겠죠. 그럼 해결이 깔끔하게 되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재조립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